안녕하세요, EIK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제 Patreon 기부 사이트 그 구독하신 분의 요청으로 하는 맞춤형 강의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patreon.com/englishinkorean 가시면은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주제 궁금해하시는 주제 이렇게 제공하시면은 제가 그 주제 가지고 강의 만드는 겁니다. 이분은 will 하고 going to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이 점은 이면 그 한국인한테 어렵다는 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둘 다 써도 되는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꼭 하나만 쓰셔야 돼요. 하나 골라서 구분해서 맞는 문법, 맞는 유형 골라서 쓰셔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So 일단 대충 그냥 will 언제 쓰는지랑 going to 언제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어 항상 그랬듯이 예외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it's a rule of thumb. So rule이라고 하면은 진짜 굳어진 규칙, 규정입니다. regulation이지만 it's a good rule of thumb 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인치 있잖아요. 1인치 얼마나 길어요? 한 여기 엄지손가락만큼 길죠? 근데 여기는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규정은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상황에서 적용되는 rule of thumb입니다. So we'll discuss some basic concepts of when to use will and when to use going to. So 일단 will 많은 상황에서 너무 격식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So in a lot of situations, the word will has too much of a formal ring to it. So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색하게 하는 표현 뭐냐면 내일 뭐 할 거예요? 물어볼 때 What are you doing tomorrow? What are you up to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물어봤더니 상대방 I will study. 이렇게 우리 잘 안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I will 줄여서 I'll 그리고 앞에 think 그러면은 부드럽게 들리니까 이렇게 I will 뭐뭐 처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들리지 않고 쓸 수도 있어요. I think I'll probably study. I'm not sure, but I think I'll probably study. 근데 중요한 것은 I think I'll probably study 하고 I will study 달라요. I will study 너무 격식체고 너무 formal하고 너무 확실하고 공부하겠노라 뭐 공부하고 말 거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I think I'll probably study. So 우리 think 앞에 놓고 뒤에 probably까지 놓으면 그러면은 phrase softener라는 역할 해주는 거잖아요. So 어떤 표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해주는 단어 우리 phrase softener이라고 합니다. So 일단 그렇게 내일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둘 다 좋은데 I'm gonna study.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도 얘기할 때 뭐 미래에 대해서 가끔 현재형도 쓰잖아요. So 내일 뭐 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So 뭐 해? 이렇게 원래 현재형이지만 쓸 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영어도 그래요. 이렇게 가끔 미래에 대해서 현재형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So 일단 will 쓰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결정 내릴 때. So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거의 본능처럼 reaction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군가 그 문 열려고 하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So 빈손 없어서 Oh, let me get that for you. So let me get that for you도 많이 쓰는데 I'll get that for you. I'll get that. 또 계산할 때 원래 제가 이렇게 계산하려고 계획한 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 I'll get that. 그리고 친구가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카드 잡고 있어요. Oh, don't worry about it. I'll get it. Okay? So 여기서도 우리 I will get it 보다
우리 I'll get it 더 많이 쓰고 여기서는 I'm going to 안 써요. 그거는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방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 I'll get that 괜찮은데 I'm going to get that 이상해. 왜냐면은 먼저 계획한 일 아니잖아요. So I'm gonna get that 그 상황에서 안 맞아요. So I'll get that 또는 우리 한 잔 더 할까? Yeah, I'll get that 이렇게 쓰는 거예요. So 빠른 결정. Alright,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방금 살펴본 경우랑 겹치는 거 있지만 또 제안할 때 So I'll help you with that. So 제안이니까 도움을도 제공할 때 Oh, don't worry. I'll help you with that. So I will help you. I'll open the door for you. I'll help you with that. I'll help you out. Oh, you're mov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이사 나간다면서요. I'll help you. Don't worry. I'll help you. 이렇게도 쓰고 그리고 다음에 약속할 때 So I won't bother you anymore.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Sorry, I won't bother you anymore. I won't contact you again. 다시 연락 안 하겠습니다. So 이거 이런 약속할 때도 will의 미래형 won't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협박할 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무서운 약속은 협박이죠. So 고자질하는 거 이럴게. 너 또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이럴게. 이럴 거야. 그러면은 if you keep doing that, I'm gonna tell mom도 괜찮고 아니면은 I'll tell on you. 여기서 또 going to도 괜찮을 것 같아요. I'm going to tell on you. If you keep doing that, I'm going to tell on you. If you keep doing that, I'm going to tell mom. 둘 다 돼요. 근데 여기서는 협박이니까 will도 됩니다. So if you don't leave me alone, I'll call the police. 이것도 되고 근데 거기서는 going to도 됩니다. 여기서는. Alright, 그 다음에 거절할 때 He just won't shape up. He just won't snap out of it. 그 친구 계속 말했는데도 계속 조언해주고 그랬는데도 정신 차리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So will not. He just won't snap out of it. He just won't listen. 그 친구 just won't list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He's not going to listen. 이것도 가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어떤 행동 좀 그 행동 바꾸게 조금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그 친구 원래 고집 세요. He's really stubborn. I don't think he's going to listen. So 그 친구 원래 성격 어떤지 알고 있는 그 근거 있으니까 going to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going to 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So 이미 계획한 거. So going to 자체가 어디서 생긴 유형인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디 가는 길이에요? 원래 그거였어요. So 예를 들어서 공부하러 간다. 원래 그 의미였어요. So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study. 공부하러 가는 길이다. 거기서 비롯했는데 가면서 이제 더 넓은 의미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미래형처럼. 근데 원래 뭐뭐 하러 가는 길이 가는 길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하러 출발해서 이제 가는 길이냐? What are you going to do였어요, 원래. 그래서 어디 그 출발지에서 출발하면은 이미 계획 가지고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예외는 많지만 보통 이렇게 미리 정한 계획 있을 때 많이 써요. So,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 뭐 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So,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미래형인데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정말 이상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또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괜찮아요? So, I'm going to go to Disneyland. I'm going to the mountains with my friends. Wanna tag along? So 계획에 대해서 쓰고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징조 아니면은 근거 봤을 때 이럴 거다.
그러니까 educated guess이라고 합니다. So educated 교육받은 추측, educated guess. So when you offer up an educated guess, so 근거 있는 예상할 때 또 going to 많이 써요. So I heard it's going to rain later. Look, I think it's gonna rain. So 이제 그 구름 많이 쌓여 있는 거 보니 폭풍 오는 것 같아요. So I think it's going to rain. 그리고 줄여서 우리 I think it's gonna rain 이렇게 말할 때 거의 말할 때 gonna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음은 훨씬 쉽습니다. Alright, 그 다음에 뭐뭐 모를 때 그 만약 계획 없으면은 우리 얘기했듯이 will 가능하지만 앞에 think이나 probably 있어야 돼요. So 누군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I will study 안 되지만 I think I'll study. Think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So what are you going?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 will study. 이거는 쓰지 마시고요. 근데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 think I'll just probably study and maybe hang out with some friends. Okay?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Alright, 그 다음에 이분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예문 이렇게 써주셨고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지 물어보셨습니다. So, 내가 문을 열게 I will get it 좋은지 아니면은 I'm going to get it 좋은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이거 이미 I've already addressed this at the beginning of the lecture. 이거는 다루어 봤죠. 그래서 뭐예요? 문 내가 열게. 내가 열게. 그럼 뭐예요? I'll get it. I'll get it. 또는 사실 우리 이렇게도 많이 써요. Let me get it for you. So 내가 그거 들게 해주세요. Let me get that for you도 많이 써요. 근데 그냥 will이나 going to 문제 그거만 살펴보면은 I'm going to get it 안 써요. 왜냐면은 미리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You didn't make plans beforehand to open the door for someone.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문 열어줘야 되겠다.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서 여는 거니까 I'll get that. 그리고 계산할 때도 Let me get that for you. I'll get it. Don't worry. I'll get it. 그리고 또 I'll get it 또 언제 쓰냐면 네, 들어갈 때 문 열게 이렇게 문 열게 그런 의미로도 쓰고 또 이렇게 knock 소리 듣고 어머니 지금 바쁘신 걸 보니 그 이제 문 가서 사람을 인사하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Don't worry mom. I'll get it. Don't worry, mom. I'll get the door. 이렇게 또 써요. I'll get the door. Don't worry, mom. I'll see who's at the door. 거기 누구인지 내가 볼게. 그러면은 I'll. 그럴 때는 going to 쓰면은 이상해요. 왜냐면 미리 계획한 거 아니라서 그래요. Alright, 그 다음에 Don't lend Michael your car. He's a terrible driver.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He's going to crash it versus He will crash it. Okay, he's going to crash it, 또는 he will crash it. So, 마이클한테 절대 자동차 빌려주면 안 돼. 빌리지 마. 운전은 되게 못해. 확실히 사고 낼 거야. 그러면은 영어로 Don't lend Michael your car. He's a terrible driver. He's going to crash it. 또는 he will crash it. 여기서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살짝 개선하면 더 자연스러운 영어 나올 것 같아요. So, he's going to crash it. 저에 대한 근거 있잖아요. 운전 못한다는 거 아니까 going to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확실히 사고 낼 거야. 확실히 사고 낼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영어로 definitely. Don't lend him your car. He's definitely going to crash it.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he'll definitely crash it. Don't lend Michael your car. He'll crash it for sure.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둘 다는 he will crash it 보다 he'll H-E-apostrophe-L-L he'll crash it for sure. 이것도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he is going to crash it 조금 딱딱해요. He's definitely gonna crash it. You know that, right? If you give him your car, he's definitely gonna crash it. Okay, so 어감이 조금 이렇게
달라요. Alright, 그 다음에 내가 맥주 피처 한 개 더 시킬게. I will order a jug of beer. Verse, I'm going to order a jug of beer. 여기서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I will 보다 I'll 이렇게 구어체로 거의 그냥 90% I will 보다 I'll 쓰세요. 같은 말 아니에요. 어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평상시 I will 너무 공식적인 발언하는 것 같아요. So I'll I'll get us another jug of beer. 아주 자연스럽고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So 우리 회식하고 있는데 I think I'll get us another jug of beer. I'll get us another jug of beer. So 차이점은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맥주 한 피처 더 시킬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I think I'll get us another pitcher of beer. 그리고 I'll get us another pitcher of beer이라고 하면은 think 없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생각 들었다는 어감이 더 커요. So 예를 들어서 친구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뭐 시킬까? 그러면 음식 뭐 시킬까? 그러면은 while you're discussing the food, I'll get us another pitcher of beer. So 약간 순간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을 살리는 것은 I'll입니다. 그리고 I'm going to get us another jug of beer. I'm going to order us another jug of beer, another pitcher. 괜찮습니다. So 이것도 I am 보다 I'm. So 구어체로 그런 원칙이 있어요. There's that rule of thumb. 구어체로 이렇게 줄여서 contraction으로 쓰는 게 대부분 상황에서 나아요. Alright, 그 다음에 It will cost you 10,000 won. Verse, It is going to cost you 10,000 won. Okay, It'll cost you 10,000 won 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가격을 알고 있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고 It's going to cost you 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머리 하려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It's going to cost you, probably.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는 원래 제가 가본 적이 있는 미용실이니까 아마 It's going to cost you 10,000 won. 근데 여기서도 둘 다 괜찮습니다. Alright, 그 다음에 It will take you about 2 hours to get there versus It is going to take you about 2 hours to get there. 괜찮습니다. It will take you. It'll take about 2 hours. So 얼마나 걸려요? It'll take about 2 hours. 그리고 It's going to take about 2 hours. 둘 다 괜찮은데 will 그래도 조금 더 확실히 아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것 같아요. Going to 얘기하면은 근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근거 이렇게 감안해 보면 이럴 거다. 이거랑 좀 비슷해요. So, 이럴 거다, 이럴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going to랑 비슷하고 그리고 그렇다, 이거다. 이거는 조금 더 will이랑 비슷합니다. Alright, so 그리고 언제 구분하는지 물어보셨어요. So 일단 그 우리 시작할 때 살펴봤던 원칙 있지만 겹치는 용법도 있고 이거 그 원칙 적용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궁금하신 상황 그런 상황 미드에서 찾아보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표현 쓰는지 이렇게 보고 외우시면 case by case basis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 우리 살펴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I'll 쓰면은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I'll. So, I'll get that. I'll pay. Don't worry, I'll pay. I'll get the door for you. I'll answer it. Oh, the phone's ringing. I'll get it. 이렇게 순간적으로 계획은 한 거 아니잖아요. Okay? So, 그런 거 이렇게 원칙이랑 문법 이렇게 많지만 또 궁금하신 상황 있으면은 상황별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더 자연스러운 거 말씀드릴게요.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e show.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Patreon에 가셔서 그 기부 사이트 좀 한번 구경해보세요. 다양한 혜택 있고 무료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게시판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영어 Q&A 쭉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EIK Plus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